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난소암 치료에 있어서 하이팩이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팩이라고 하는 치료는 하이퍼서믹 인트라페리토니얼 키모테라피를 의미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꼭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팩에 대한 에비던스이고, 두 번째는 하이팩의 메소돌로지이며, 세 번째는 실제 하이팩을 시행하는 오퍼레이팅 크루들의 세이프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비던스인데요. 이는 2018년 뒤에 말씀드릴 NEJM에 발표된 문헌 보고 이후로 NCCN 가이드라인에 편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난소암 치료에 있어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하이팩에 대해서 한번 컨시도 해볼 수도 있겠다 하고 이렇게 제시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다른 챕터에서 인터벌리벌 긴 서저리 시에 하이팩이라는 치료를 시스플라틴을 이용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의 근거가 되는 문헌이 되겠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2018년도 NEJM에 발표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소암 치료에 있어서 하이퍼서믹 인트라페리토니얼 케모세라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분들은 멀티센터 오픈 라벨 랜덤 트라이얼로다가 이 연구를 발표했었고 2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난소암 치료를 보통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지만 처음 항암 치료가 좀 어려운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먼저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인터벌리벌킹 서저리라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자에 해당하는 네오주번트 케모세라피를 먼저 하고 인터벌리벌킹 서저리를 한 시점에 하이팩을 한 군과 안한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총 245명 대상으로 했고 1대1로 두 군을 나눴다 하는 표고요. 그 결과는 뭐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오버럴 서바이벌 그리고 왼쪽에 보면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이 인터벌리벌킹 시에 하이팩을 했다 안 했다 치료적 모델리티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발표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결과를 보인 연구가 어떤 게 있냐면은 GOG 172 연구라고 해서 이것도 NEJM 2007년도에 발표된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인트라페리토니아 케모세라피와 인트라비너스 케모세라피를 같이 했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서바이벌 커브처럼 통계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 이렇게 OS, 오버롤 서바이벌 차이를 보이는 연구는 이 하이팩 연구가 유일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팩이라고 하는 거는 인트라페리토니아의 케모세라피와 하이퍼서믹 세라피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가지 치료 방법의 장점만을 서로 시너지 이펙트를 보이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트라페리토니아의 케모세라피의 장점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복강 내에 존재하는 암, 또 튜머 셀에 직접적으로 항암제가 접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컨벤셔널한 트리트먼트인 인트라베너스 케모세라피에 비해서 고농도로 항암제가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열 치료라고 할수 있는 하이퍼서믹 트리트먼트의 장점은 이렇게 아래 여섯 가지로 나열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어찌됐건 약제가 튜머라든지 티슈 자체에 침투할 수 있는 퍼미어빌리티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규모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헌은 실제로 하이팩 전후에 환자의 복강 내 조직을 뽑아다가 이렇게 비교한 그러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왼쪽에 A를 보시면은 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튜머 셀들 볼수 있는데 하이팩 후에 채취한 그러한 튜머 셀들이 A. 그래서 실제 난소암에 있어서 하이팩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타임 포인트를 요 저자 같은 경우에 여덟 군데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론트라인 하이팩의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초의 치료에서 하이팩을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콘솔리데이션 개념의 하이팩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수술을 다 하고 항암 치료 이렇게 끝나고 과거에는 세컨룩 오피라는 것을 적용했는데 뭐 최근 개념에 맞지는 않지만 그 수술을 할 때 콘솔리데이션 개념의 하이팩을 하는 것이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재발했을 때 아니면 그 다음 재발했을 때 세컨더리 디벌킹 OPRC에 하이팩이 적용하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번호 2번으로 되어 있는 네오어저번트 케모세라피 인터벌 디벌킹 시에 하이팩을 적용하는 것이 앞서 NEJM에 연구되었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2015년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헌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 퍼스트라인 하이팩에 대한 내용이고요. 콘솔리데이션 개념의 하이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연구와 달리 이것들은 과거에 다 레트로스펙티브 연구이거나 또한 연구의 제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통용되는 방법들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앞서 세팅하고 비슷한데요. 프라이머리 세팅도 있고 재발 세팅도 있고 인터벌 디벌킹 세팅도 있고 해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항암제도 종류가 플라티넘 계열 아니면 파클리탁셀 계열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연구들이 있어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한 내용인 메소드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하이팩이라고 하는 치료가 모든 난소암 환자를 다 낫게 해주고 모두 이렇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다 치료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 하이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이팩은 로컬 리저널 트리트먼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는 복강 안에 있는 암 덩어리 또는 잔존에 있을지 모르는 조직을 치료하겠다는 것이지 디스턴트 메타가인데 그것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렁이라든지 브레인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이미 전이가 있는데 그거는 고스란히 놔두고 하이팩만 해서 치료한다. 그런 것은 권고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될 텐데 복강 안에 있는 레지듀얼 튜머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R0설이라고 하는데요. 레지듀얼 튜머가 아예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이팩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앞서도 말씀드렸던 퍼미어빌리티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복강 내 항암, 제가 실제로 튜머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한 2.5mm 정도, 맥시멈 해서 한 10mm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는데요. 배 안에 매출이 알만한 조직을 남겨놓고 하이팩으로 치료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다 제거하고 나서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시스가 충분히 배 안에 붙어있는 조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진행을 하고 나서 환자를 잘 실렉션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의 그림을 갖고 온 것인데요. 이러한 장비로다가 하이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오픈 테크닉과 클로즈드 테크닉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선호하는 방법이 오픈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은 보시는 것처럼 복강 안 그리고 페리토니움을 충분히 기구를 이용해 텐팅을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항암제가 포함된 그런 솔루션을 관류시키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실제로 우리가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손으로 이렇게 스터링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온도하고 약제가 배 안에 골고루 퍼질 수 있게 이분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 단점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그러한 용액들이 아니면 그 온도가 이렇게 잘 맞질 않아가지고 열을 잃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뒤에도 간략히 말씀드릴 텐데 오퍼레이팅 크루들한테 이런 톡식한 케모 에이전트들이 날아다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클로즈드 테크닉은 그림처럼 배를 다 닫아놓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오픈 테크닉의 반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장점은 일단 오퍼레이팅 크루들이 보다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 안이 텐팅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팩하는 과정 자체가 복압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약제에 대한 페네트레이션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그렇게 아이디얼하지 않은 거는 일단 온도하고 그리고 약재가 배 안에 이분하게 분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튜브처럼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이 그냥 연결돼서 원웨이 패스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타임 컨슈밍하다. 그러니까 배를 열어서 수술 한 번 다 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 하이팩을 설치하고 배를 닫고요. 끝나고 나면 다시 열고 배 안을 살펴보고 다시 닫고 이러한 이중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낫냐. 유럽 쪽에서는 이 하이팩을 종종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설문한 그러한 연구인데요. 오픈 메소드를 선호한다 26%, 또 클로즈 메소드를 선호한다 10%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61%는 뭐 아직 정해진 방법이 없고 어떤 것에 더 우월하다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술자가 익숙하거나 뭐 맞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일단 가장 많은 설문의 결과였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는 모습을 그림과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분은 난소암 환자였고 배 안에 있는 조직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옴니라는 장비를 쓰는데요. 옴니에다가 복강을 실크원 수초로 페리토니엄과 파샤를 수초한 후에 이렇게 텐팅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지컬 비닐을 위에 덮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덮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오픈 메소드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열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크루를 보호하기가 어렵다. 그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지컬 빈을 이중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쪽으로 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안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기계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하이팩에 세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시행한 케이스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노멀 셀 라인이 전체 미디어가 되겠고, 여기 캐모 에이전트가 담겨서 실제로 위로 들어가고 아래로 나가고 인풋과 아웃풋을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환자도 난소암 환자였고 앞서 인터벌 디벌킹 네오어즈버트 캐모세라피를 하고 나서 지금 인터벌 디벌킹 서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60에서 90분 정도 42도 타겟 온도를 맞춰서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세이프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과거에서부터 이러한 세이프티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보고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결론은 안전하다라는 얘기보다는 어떠한 디텍터블한 리스크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여러 연구에서 공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2002년도 연구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마이토마이신 C라는 항암제를 이용해서 하이팩을 시행을 했고 에어를 채취했습니다. 그러니까 OP필드에서 5cm 상방 그리고 35cm 상방에 에어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술자들의 유린을 전후로 채취해서 비교해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농도로 마이토마이신이 검출되지 않았다. 고로 어떤 리스크를 발견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도 제가 실제로 앞서 동영상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모자도 이중으로 쓰고 마스크도 이중으로 쓰고 팔토시를 하고 또 글러브도 이중으로 꼈거든요. 라텍스 재질로 된 글러브가 좀 안전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은 그 수술장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그렇게 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임기여성 다 이제 나가라고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료진을 보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결론을 세 줄로다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하이팩이 어떤 뭐다 난소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만능 치료는 아니고요. 거기에 적합한 환자를 실렉션하는 것은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뭐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은 가장 임팩트 있는 문헌에 보고된 최근 연구가 있어서 다른 세팅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벌 디벌킹 서저리에 하이팩 치료를 겸하는 것은 환자에게 어떤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직까지 밝혀진 세이프팀 크루에 대한 어떤 세이프티 이슈는 발견되진 않지만 각별한 주의는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난수암 환자에게 하이팩이 적용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